수바영 커뮤니티에서 후와 인방 미모 원탑이리 뽑히셨던데 축하드려요. 후와 인방 미모 원탑 1위 이다. 이다 씨 외모만 보면 지병 아치의 등에 이래짐이 있고 팔토시 깰 것 같은데 의외로 존나 성실하고 예의 바르게 방송이랑 게임하면서 적당히 소신 발언 날리는 게 호감임. 여기야 칭찬이야. 사람 바꾸가지고 그렇게 놀리지 마십시오. 내가 왜 1등이야. 솔직히 저도 망령회 하시기 전에 목에 이레즈막 문신 있는 뱀 그려진 구찌 클러치 백 들고 다니는 형광반바지 일진 스멜이라 비호감이었었는데 보면 볼수록 진득하고 푸근하니 매력 있으시네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그냥 욕을 해 임마. 그냥 욕을 하라고. 잘생긴 얼굴 보여주십시오. 얼굴이 안 보이니 뭔가 허전하네요. 님들이 그 얘기해서 오늘은 카메라 없습니다. 카메라를 어떻게 켜? 형 연희님 티게더의 맨 위에 있는 망령회 성전한 글 보셨는데요. 빈티히급으로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아니? 한번 봐볼까? 궁금한데? 야 이런 게 있어? 야 망청은 망청 느낌이 난다. 해. 아니 야 수바 이거 내 얼굴 뭔데 이거? 다행이다 남자로 태어나서. 아니 수바. 아니 야 마로는 수바 얼굴을 타코야키 기계에 박아버렸냐? 왜 이렇게 나오냐? 아니 좀 잘 나온 사진을 해야지. 야 난 여자로 태어나도 눈이 작네. 야 조민이님 왜 똑같냐 씨. 개웃기네. 이다 웃어? 쟤는 몰라 2천만 눈 작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래서 눈이 큰 것들이랑 상종을 하면 안 된다니까. 형이 이제 만약에 형님이 아니라 누나였다면 진짜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저런 얼굴이요? 이런 얼굴은 약간 어디 가면 있냐면은 치과 간호사? 요즘 간호사 누나들도 이쁘다고요? 아니 내가 간호사 누나를 못생기다고 했냐? 야 좀 웃긴 놈이네. 내 얼굴 그럼 내 얼굴이 못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마 내 눈을 보고 말해. 내 이름은 저기 절에서 지은 이름이거든. 나는 한글 이름이에요. 민증에 한자가 없어. 보여줄까? 민증? 봐봐라. 이거 봐. 나는 민증에 한자가 없어. 아 얼굴은 까도 되겠구나. 자 민증에 한자가 없어요. 왜? 또 뭐 보여줄 거 있나? 전역증 약간 회장님 스타일로 찍음. 아 내가 원래 근시거든요. 근시 근시에 난시야. 군대 있을 때 맨날 저희 컴퓨터 사무 보니까 눈 아파가지고 안경 썼어. 아니 지금 왁구가 전성기구나. 어디 가서 민증 보여달라고 하면 안 부끄럽냐고요? 아 요즘은 근데 뭐 술 살 때도 민증 검사 안 하고 뭐 민증 깔 데가 있나? 저거 몇 살 때 찍었냐고요? 20대 중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아 초반이겠구나? 어 초반이지? 어 초반이구나. 천원 펀치 벌써 2만원 썼네 수바. 아이 곧 있으면 월급날이잖아. 더 써 쓰는 김에. 농사 지어서 한창 주의입니다. 월급 없어요. 아 농사하십니까? 아 무슨 농사하세요? 사진 찍었다가 민증 잊어버리고 유명해요. 마늘이 유명하다고요? 어 의성 사십니까? 의성 마늘 햄. 창령이라고 시골이. 인구수? 창령군 인구수. 와 수바 시골이 이렇다니까. 아 수바 좋다. 야 이 곡선 없어지는 거 아니냐? 좋댔다 이거. 아이 대도시에 사시는 분이었네. 거기는 백화점이 있겠네. 그래도 여긴 스타벅스 없음 곡성이. 곡성에 유명한 게 이제 곡성 대표적인 아웃풋은 이 홍승원. 홍승원이 있고요. 그리고 사과 유명합니다. 사과. 그리고 심청이의 고향 곡성. 태극기를 휘날리며 찍은 비참 마을. 또 장미 축제. 그리고 섬진강이 옆으로 흐르고 있어서 섬진강에서 나오는 어떤 맥이 추어탕 좀 유명합니다. 이 정도 되면 수바 군수님 귀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가지고 뭐라도 좀 뽀찌가 좀 나와야 되는데 어떤 군수 저기 해가지고 곡성 심청이 상품권이라 딱 줘가지고 그걸 문상 사가지고 현질을 하면 딱인데. 곡성 국회의원으로 공천받으면은 수락하냐고요? 재밌겠다 진짜. 나중에 되면은 스트리머 이름 바꿔야지. BJ 곡성 군수 어때? 집무실에서 학한 돌리겠누.
아, 혐청자 월드컵이나 한번 할까요? 오늘 좀 소통 방송이나 좀 하죠. 32강 하면 되나? 자, 한번 해봅시다. 혐청자 월드컵입니다. 이게 뭐냐? 스트리머 입장에서 졸라 빡치는 시청자 유형. 자, 보자. 이쪽은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지게 만드는 돈에. 그리고 이쪽은 게임 스포하는 거. 나는 사실 이게 좀 더 빡치긴 하거든? 한창 이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근데 이건 어떤? 뭐 이거 있잖아. 약간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 이쪽이 약간 에버그레이스 과거든요? 보. 근데 이건 어때요, 이단님? 딱 저거야, 그냥. 미션 걸고 성공하면 미션비 안 주는 시청자 vs 스트리머 욕하는 시청자. 나는 무조건 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션 걸고 성공하면 미션비 안 주는 시청자는 잘 모르겠어요. 스트리머 욕하는 시청자, 사실 저것도 신경 안 씁니다. 왜냐면은 나는 이쪽을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씨, 내가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꾸역꾸역 인터넷 방송 싫어하는 방송까지 와가지고 내 욕을 할까? 난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 좀 인생을 불쌍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둘 다 혐은 아닌데, 뭐 굳이 따지면은 스트리머 욕하는 사람? 그래도 내 얼굴에 침 뱉으면 기분은 나쁘잖아? 팬이라고 말하고 타 스트리머 욕하는 시청자 vs 잘못된 정보 알려주는 시청자. 아, 일단은 이런 부류는 전 팬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쳐냅니다. 후원을 얼마를 하든 뭐 상관없어요. 그냥 쳐내요. 내 인생에 도움 안 돼. 이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팬이 아니야. 자, 도비라는 외국인 시청자 vs 게임 노잼이라고 하는 시청자. 이거요. 넘사벽이에요. 귓속말 이메일로 욕하는 시청자. 이거는 약간 좀 처분이 가능해요. 이쪽은 약간 내가 알아서 법적으로 처분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서 선 넘어주면 땡큐고 이슈 한번 해가지고 유튜브 시원하게 각 잡으면 되니까 히오스 선택하겠습니다. 정치 얘기하는 시청자 vs 다른 시청자랑 싸우는 시청자. 아, 레전드 엄대 엄인데 이건 잠깐만요. 전담 한 대 피십시다. 근데 이거를 나눌 수가 없는 게 왼쪽이 오른쪽을 부르. 그래, 저 말이야. 정치 얘기하면 다른 시청자랑 싸워요. 이거 거의 용호상박인데 굳이 하면은 시발점이 되는 정치 얘기가 낫지 않나? 그리고 난 진짜 정치 1도 관심 없어요. 난 그냥 게임이 좋은 사람이야. 타 스트리머랑 비교하는 시청자 vs 반말하는 시청자. 방송을 하면서 진짜 피곤한 멘트 3개가 있어. 이 똥겜 왜함? 와, 이 새끼 요즘 시청자 개 떡나겠네. 그리고 누구 뭐 하던데 너도 좀 닮아봐. 이거 3개 진짜 돌아버린다, 진짜로. 이 3개가 진짜 레전드 혐이거든요? 아니 뭐 그런 거 말고, 누구는 25강 갔네요 뭐 이런 거 말고, 방송 자체를 비교하는 거 있잖아. 이단님 누구 방송은 야방에서 시청자 4,000명 찍었대요. 그래, 저런 거야, 저런 거. 방송과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계속하는 시청자, 게임 노잼이라고 하는 시청자. 이쪽은 지금 에버그레이스긴 한데 얘는 돈을 내. 그러니까 방송과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하는 거를 비용을 내고 해요. 비용을.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이쪽은 비용도 안 내요. 여기로 갑니다. 게임 노잼이라고 하는 시청자, 정치 얘기하는 시청자. 아니 근데 나는 수바한테 이걸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왜 평일 저녁에 인터넷 방송, 게임 방송 들어와가지고 정치 얘기를 왜 꺼낼까? 이건 정치입니다. 타 스트리머 방송 가서 홍보하는 시청자, 이것도 아니고. 이건 솔직히 가서 그냥 지 관심 받으려고 하는 듯? 여기 11월 달 내무. 야, 에버그레이스야, 마음에 상처를 받았냐? 너는 내 방송에 지금 4년을 있었어. 밴을 할 것 같았으면 옛날에 밴했다. 그 너 정도는 그냥 그려니 하고 가는 거야. 잘하자. 예, 형님.